나는 늙은 개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어느 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도순아, 도순아. 반려견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멈춘 거예요. 전혀 안 보이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그러는 게. 맞아, 우리는 끝날 수 없어요, 그죠? 누구 마음대로 끝내, 그죠? 해야 할 게 많은 거지만 역으로 말하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반려견이 병들고 늙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상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가 이별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늙은 개 또순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 제작진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잘 안 보이네요. 어? 아니, 그런데 오늘의 반려견은 어딨나요? 자, 자고로 이 정도는 돼야 새나개의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죠? 강아지가 안 보이네요. 아, 강아지 지금 저기에 있는데 귀가 안 들려서 지금 사람이라도 반응을 못해요. 네? 소리를 못 듣는다고요? 아, 저기 있구나. 아이고, 소리가 안 들리니 제작진이 온 것도 모르나 보네요. 도순? 도순? 가까이 가서 다시 불러보지만 요지부동. 도순아, 인사 좀 받아줘라, 응? 아이고, 누가 왔냐? 응? 누구냐? 나도 말할 것 같으면은 올해도 14살이야. 응? 사람 나이로 치면은 70이나 먹은 할망구라고. 70세의 저 세상에서 여기까지. 까맣고 윤기나던 털도 이젠 희끗희끗 세월의 흔적들이 엿보입니다. 전 또순. 사실 또순이는 경계심이 심한 반려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냄새가 나니까 지금. 도순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뭐요? 엄마한테 왔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낯선 사람이 와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잠시 둘러보다 힘없이 몸을 누이는 또순이. 자는 건가요? 24시간 중에 23시간은 자는 편이에요. 또순이는 나이가 들면서 잠꾸러기가 됐습니다. 또순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딸기 좋아해서요. 딸기 좀 주면은. 잠자는 또순이를 좋아하는 딸기로 깨워보는데요. 딸기 냄새가 나는지 또순이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딸기를 눈앞에 두고도 잘 찾질 못하네요. 아이고, 여기저기 부딪히기까지. 사실 또순이는 나이가 들면서 청력뿐만 아니라 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도 보기가 어려워졌죠. 그 전에 이제 오른쪽 눈을 녹내장 때문에 실명을 하고 한쪽 눈이 희미하게 시력이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또 안압이 올라가갖고 왼쪽 눈까지 실명했어요. 또순이가 시력을 잃은 건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서 계속 따박따박따박 소리만 내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아서 이렇게 보니까는 막 한기 와서 오돌오돌 떨면서 애가 막 좀 불안 증세 같은 게 이렇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얼른 이렇게 보니까 눈이
약간 함몰되면서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더라고요. 곧바로 병원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순이는 세상의 빛을 잃어갔습니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나이가 들면서 갈수록 건강을 잃어가는 또순이. 문제는 그러면서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인데요. 눈이 보이지 않아 집안에서도 여기저기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아유, 이러다 다치겠어요. 늘 따라다니며 막아줄 수도 없는 노릇. 이를 지켜보는 보호자의 마음은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거실 바닥에 소변을 누는 또순이. 늘 베란다에서만 배변하던 또순이는 얼마 전부터 집안 곳곳에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14년 됐나? 3년 됐어도 한 번도 없어요. 처음이에요 지금. 아. 응. 그치? 응. 안 하던 실수를 하고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또순이. 보호자들은 그런 또순이의 곁에 머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인형 갖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얘도 안 만지고 안 보고. 응, 또순아.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또순이처럼 시력하고 청력을 다 잃은 케이스는 없어서 사실 어디에서 조언을 얻고 싶고 또는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그럴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캄캄했었어요. 캄캄하고 저는 진짜 요즘 말대로 그냥 멘붕 그 상태였었어요. 다음날 또순이의 눈 상태는 어떤지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미 두 눈 모두 실명한 상태지만 안압 수치에 따라 안구 적출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요. 처음 왔을 때 70에서 98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통증이 심해서 밥도 먹지 않고 끙끙거리고 힘들었죠. 안압이 정상 수치보다 무려 5배나 높았던 또순이. 상태가 좀 나아졌어야 할 텐데요. 너는 안압 어떻게 나왔어? 근데 18, 19 이렇게 나와서 네. 예, 횟수를 이제 세 번으로 줄일 거예요. 약이요? 시력을 잃은 또순이에게 안구 적출이라는 고통을 또 주고 싶지 않았던 보호자.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만 해요. 어디를 가나 보호자를 졸졸 따르며 애교 많고 활달했던 또순이. 건강한 다른 강아지들처럼 잘 뛰어놀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무쪼록 남은 여생 동안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랄 뿐입니다. 안압이 더 높아서 빨리 이제 눈을 이렇게 척출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그 상황까지만 안 가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력은 이렇지만 일단 안압이 안정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일 기뻤고 제일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언제 또다시 나빠질지 모를 일. 앞으로도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빨갛게 충혈돼서 이게 빨리 나야 되는데. 또순이 병원에 다녀오느라 때늦은 점심 식사를 하는 모녀. 아이고, 그 사이에도 정신은 온통 또순이뿐이네요. 그때 또순이가 움직이자 식사하다 말고 벌떡 일어서는 어머니. 식사하지 말고 어디 가시나. 아, 또순이 혹시 화장실 가고 싶은가 해서 확인하러.
요새 배변 실수를 자주 하는 또순이가 베란다에서 배변하게끔 도와줍니다. 할 시간이 됐어요, 지금. 응, 한다. 해? 요즘. 아우, 우리 또순이 잘했어요. 배변 하나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걱정이라고 하네요. 아유, 잘했어, 또순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느낌이 있어요, 제가 움직이는 게. 그날 오후.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녀딸 6살 혜빈이. 오자마자 또순이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 또순이. 또순이의 이런 변화가 6살 어린 혜빈이에겐 정말 낯설겠네요. 장난 많이 치고 놀았어요? 저는 보이고 할 테니. 네, 뭐 공 같은 것도 한 번씩 던져주고 인형 같은 것도 같이 갖고 놀고. 혜빈아, 또순이랑 인형 어떻게 가지고 놀았어? 보여줘. 근데 지금 눈 안 보여서 어딨는지 몰라서 못해. 또순이는 아이에게 태어날 때부터 놀아주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엄마! 엄마! 어? 빼줘! 또 뺏어줘? 응. 주세요. 자요. 쉬요. 응? 이거는 이젠 신나게 놀아주던 예전의 또순이는 없지만 아이의 기억 속에 또순이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아, 또순이 웃고 있네. 야, 또순아. 100점! 아, 또순이. 또순이가 보고 싶은가 봐. 보고 싶어서 왔다. 아이고. 이거 또순이 맞죠? 그림 속 활짝 웃고 있는 모습처럼 가족들에게 늘 웃음과 행복을 주었던 또순이. 지난 14년 동안 가족과 함께 역사를 해오며 그 곁을 소중히 지켜준 고마운 반려견입니다. 이번에 또순이가 아프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또순이가 어떤 장애가 있다는 거는 나쁜 거 같지만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새로운 또 어떤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50번 봤으면 지금은 100번, 150번을 쳐다봐야 되고 10번을 이렇게 터치를 했으면 지금은 50번? 50번이면 100번, 200번을 터치를 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각인시킨 거니까는 서로 더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 또순아. 또순이와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고 고맙다는 보호자. 앞으로도 좀 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도록 또순이와 가족을 도울 방법은 무엇일까요?